안녕하세요, 마라돈입니다. 오늘은 고프로가 좋았어요. 고프로의 센서가 좀 작지만 고프로 13에 전원을 켜보면은 메뉴가 예전하고 같습니다. 옆으로 밀어서 타임랩스, 또 옆으로 밀어서 동영상, 또 옆으로 밀어서 사진, 이런 식으로 메뉴를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타임랩스 같은 경우 요 가운데 있는 메뉴를 누르면 설정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타임 워프라고 해가지고 시간을 압축시켜 놓는 거. 걸어가거나 아니면 세워놨을 때그 구름의 표현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를 빠르게 표현할 수 있는 타임 워프가 있고, 스타 트레일이라고 해가지고 별의 움직임을 이렇게 잔상이 남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라이트 페인팅이라고 해갖고 사진 찍는 사람들은 장노출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액션캠에서 쉽게 구현을 해놓은 게 라이트 페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라이트 페인팅을 켜놓고 불빛으로 랜턴이나 아니면 휴대폰 불빛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움직이면 그게 화면에 남아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차량 라이트 트레일이란 건 라이트가 비치는 그 부분만 이렇게 좀 흘러가듯이 보이는 좀 특색 있는 영상을 만드실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랩스, 삼각대에 멈춰놓고 시간의 흐름을 표현할 때 좋고요. 야간랩스라고 해서 밤에 사용하는 타임랩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타임랩스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볼게요. 사진, 한 장의 사진을 찍는 거고요. 연사, 여러 장의 사진을 찍는 겁니다. 야간 사진, 야간 조조도에 좋게 사진을 찍어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새 프리셋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뭐 달리기, 그래갖고 달리기 할때 쓰는 사진 쪽으로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고, 설정을 저장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동영상만 볼게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넘어가고 메뉴를 불러 보시면 기본적으로 동영상하고 연사 슬로우 모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새 프리셋 만들기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이름과 세팅을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팅을 보시면 표준 HDR 로그라고 해갖고 D로그 M이라고 해서 색보정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영상을 볼수 있는 로그가 있고, HDR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해가지고 색 영역이 폭넓게 비춰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표준 말 그대로 기본이 되는 8:7로 촬영하시면 16:9로 이렇게 쓰잖아요. 요거보다 더 넓은 거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율로 사용할 때 좋습니다. 가로 비율, 세로 비율 어느 쪽으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죠. 8:7로 녹화하시면 좋지만 이거는 후보정을 안 하신다면 내가 자주 보지 못하던 화각대라 좀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4K하고 5.3K가 있습니다. 고프로에서 한 단계 위에 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는 너네들보다 더 높은 화질로 촬영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3K랑 4K랑 차이는 있죠. 그리고 프레임 수는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 1초에 보여주는 장수가 몇 장이냐? 보통 사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1초에 30프레임이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1초에 30프레임. 그래서 30프레임을 사용한다면 가장 무난하게 촬영할 수가 있는 거고, 24프레임으로 내려가면 영화 질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화 보실 때 약간의 부자연스러운 그 끊김이 오히려 영화 같은 느낌을 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있어요. 4K 60프레임은 달리기처럼 아니면은 격한 움직임이 있는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을 촬영할 때 좋습니다. 30프레임으로만 봐도 인간의 눈으로 별 차이를 못 느낀다고 했지만, 빠른 움직임에서는 30프레임이 아니라 60프레임으로 촬영해야지 그것이 부드럽게 보여요. 일몰이 되게 이쁘네요. 일몰이 이뻐가지고 5.3K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해볼게요. 비트율 높음, 10비트 표준으로 한번 촬영하고요. 표준. 아, HDR 동영상 5.3K 30프레임 슈퍼뷰. 로그 촬영. 비교해 볼게요.
HDR 동영상은 간단히 생각해서 빛이 뭉그러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해를 보시면 아시겠죠? 4배로 확대했습니다. HDR 동영상은 해 경계가 잘 보이고 깔끔해 보입니다. 무조건 HDR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표준이 더 마음에 드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리니어 수평 잠금부터 화각을 한번 볼게요. 화각은 이쪽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해 볼게요. 가장 좁은 리니어 수평 잠금에서 한 단계를 줄이면은 이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리니어 수평 잠금 밑에다가 그냥 리니어 화각을 덧대면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가장 넓은 화각 하이퍼뷰와 가장 좁은 화각 리니어 수평 잠금을 덧대어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화각 차이를 보여줍니다. 좁은 화각부터 굉장히 넓은 화각까지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 안에서 녹화해 볼게요. HDR 키고요. 4K 60프레임 와이드 화각 하이퍼 스무스는 키겠습니다. 비트심도 10비트, 비트율 높음, 선명도 높음, 노이즈 제거 높음, 색상은 선명한 색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녹화를 제가 손으로 이렇게 뻗어가지고 딱 다는 그 정도 위치거든요. 그래갖고 누군가 옆에서 찍어준다면 이 정도 화각이 될 겁니다. 오늘은 굉장히 맑은 날씨고요. 정말로 뜨거운 햇살이 비치는 날입니다. 고프로의 센서가 좀 작지만 낮에는 전혀 상관없이 좋은 화질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요. 5.7K가 아니고 지금 4K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4K 60프레임이고요.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게 옆에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프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액션캠들이 이제는 수음에 대해서 아쉬움 없는 수음을 보여주죠. 이번에는 손떨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낮에 띄고 한 번은 밤에 띄고 하이퍼 스무스를 켜고 끄기 또 하나 있죠. 그 오토 그 세 가지에 대해서도 차이를 알아볼게요. 자, 설정 보여드릴게요. HDR 동영상이고 4K 60프레임 와이드 앵글 하이퍼 스무스 꺼짐부터 가죠. 손떨방은 끄고 나머지 옵션은 다 똑같이 하겠습니다. 비트심도 10비트, 비트율 높음, 선명도 높음, 노이즈 제거 높음, 색상은 선명한 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손떨방이 없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띄워볼게요. 이렇게 주고 액션캠을 사용하면서 손떨방을 끄는 일은 굉장히 드물 겁니다. 이동하거나 뛸 때는 손떨방은 무조건 켜야 돼요. 삼각대 같은 데 올려놓고 이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넓은 화각이 필요할 때만 손떨방을 끄고 촬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하이퍼 스무스 손떨방을 킨 걸로 해볼게요. 이번에는 손떨방을 켰습니다. 손떨방을 켰을 때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로 차이가 없어가지고 좀 당황했습니다. 손떨방 하면 고프로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액션이나 에이스 프로보다 조금 더 흔들림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손떨방을 오토로 해볼게요. 오토 부스트. 이번 거는 손떨방 오토 부스트고요.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부스트로 오니까 우리가 기대하던 손떨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나만 뛰고 세상은 가만히 있죠. 하이퍼스무스 끄기와 오토부스트의 화각 차이는 이 정도 납니다. 해가 떨어지고 나왔습니다. 내가 달리던 자리에 차가 대져 있어요. 그래갖고 조금 옆으로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이 다녀보려고 그랬는데 그건 안 됐네요. 자. 빨리빨리 해보죠. 하이퍼스무스 꺼짐은 확실하게 거칠어요. 하이퍼스무스 켜짐으로 해도 그렇게 큰 느낌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토부스트까지 올라간다면 50% 느리게 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영상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고정되어 있어서 보기가 정말 편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부드러운 영상을 원한다면 하이퍼스무스는 오토부스트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손떨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프로 색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고프로는 약간 노란빛이 많이 들어가는 색감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을을 찍을 때 감성적인 영상이 잘 나와요. 지금 시간은 6시 2분이고요. 오늘 해 떨어진 시간은 6시 12분입니다. HDR 동영상 4K 60프레임 손떨방 켜고요.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들어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어떠한 것도 안 가지고 나왔어요. 그냥 카메라 하나만 이렇게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 한번 해볼게요. 손떨방을 켰지만 세상이 많이 흔들립니다. 고프로의 손떨방은 하이퍼스무스가 정석인 것 같아요. 일몰 시간이라 노을이 이쁘게 졌어요. 그래서 노란빛이 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 다른 카메라에 비해서 고프로는 확실하게 노란빛이 많이 보입니다. 이거 손떨방을 켰다고 얘기하기 좀 못한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이 정도까지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가야 되겠어요. 이번에는 4K 60프레임 와이드앵글 손떨방만 오토부스트로 바꿨습니다. 조금 전하고 똑같은데 손떨방만 바뀐 거예요. 이 상태로 한 번 더 띄워볼게요. 고프로의 화각은 매우 넓습니다. 와이드앵글 화각으로 했기 때문에 중간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손으로 들었을 때 아무것도 안 들고 손으로 들었을 때 내 얼굴과 주변까지 같이 보일 수 있을 정도의 화각이 나옵니다. 4K 60프레임을 안 하던지 HDR 동영상을 안 한다면 더 넓은 화각 슈퍼뷰나 하이퍼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4K 60프레임으로 했을 때는 와이드앵글 화각, 지금 보시는 화각이 제일 넓은 화각이에요. 고프로의 손떨방은 오토부스트를 해야지만 만족스러운 손떨방이 나옵니다. 켜기로 한다면 굉장히 좀 거친 손떨방이 나올 거예요. 지금 야간 조조도가 돼가지고 세상이 약간 울렁울렁 거리는 느낌이 조금 납니다. 더 어두울 때 보시면은 차이를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직 해가 떨어지면 5분이 남았습니다. 물론 해 떨어지고 나서도 시간이 지나야지 어두워지니까 어두워졌을 때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아까랑 옵션은 똑같습니다. 4K 60프레임 와이드앵글 손떨방 키고요. 지금 시간은 6시 34분. 해는 완전히 떨어졌고요. 완전히 어두워지진 않았지만 충분히 저조도 상황이라서 이렇게 켰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34분. 자, 띄워보죠. 고프로의 가장 큰 단점으로 보자면은 발열로 인한 꺼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센서의 크기가 작아서 야간 저조도에 약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고프로는 밤에는 못 쓰는 물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처럼 해가 바로 조금 전에 졌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액션캠들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야간 저조도가 매우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에는 하이퍼스무스 켜면서 오토부스트 켜므로 바꾸고 한 번 더 띄워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37분. 해가 지는 시간이라 1분 1분 지날 때마다 조금씩 더 어두워집니다. 조금 어두워졌다고 이렇게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어둡게 찍혀서 영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안 좋습니다. 고프로 같은 경우는 야간 저조도는 사용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낮 시간에 보여준 하이퍼스무스 오토부스트의 그 안정적인 모습은 없어졌고 이것은 EIS 전자식 보정장치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빛이 없기 때문에 흔들림이 심해져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는 거죠. 5.3K 30프레임 동영상입니다. 가장 많이 선호되는 그런 옵션으로 했고요. 발열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차량에서 촬영한다면 5.3K의 30프레임 슈퍼뷰 화각이 좋습니다. 보기에도 시원해 보이죠. 그리고 고프로는 5.3K에 좀 최적화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들 정도로 조금 더 쨍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4K 60프레임으로 촬영하면은 약 12분 있다가 발열로 인해서 꺼집니다. 하지만 고프로 5.3K 30프레임으로 촬영한다면 20분 정도 촬영해야지 꺼집니다.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얘기할 게 아닌데 사실상 꺼지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긴 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꺼지는 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안 꺼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고프로의 진짜 최대 단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5.3K의 30프레임은 20분까지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너스! 일출을 찍을 일이 있어가지고 4가지의 카메라를 같이 비교해봤어요. 인싸360X4도 사용했지만 X4까지 보여드리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보시기에 어느 게 고프로인지 딱 보이지 않으세요? 누가 봐도 저건 고프로다 라는 게 보이고 하나는 액션5 프로 하나는 인싸360 에이스 프로 에이스 프로2 아니고 에이스 프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포켓3입니다. 어느 게 가장 마음에 드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